많은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도와주실 아주머니 한분와 있고요. 자, 뒤통수 잠깐 비켜주실래요? 꽉꽉. 찍지 말라고 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 여태 제 옷이 여기 있습니다. 아, 다시. 찍지 아, 다시. 한번 마음을 비우듯이 한번 비워보자. 10분의 1만 비우자, 우리 10분의 1. 나는 다 비울 거다, 지금. 오빠 니도 다 버리고 다 비울 거다. 나까지? 이랬는데 먼지 걷기도 안 되는데. 바지를 안 입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여덟, 아홉, 열, 일곱, 스물, 스물하나. 딱 30개인데? 딱 30개 딱 맞는데 버릴 게 없는데. 시영아, 버릴 게 없어. 모자 한번 정리해 볼까? 왜 자꾸 나한테 말해요? 그냥 알아서 정리하세요. 아니, 모자를. 당신 건 당신이 정리하면 되지. 아야. 우와. 이번에 써야겠지? 버릴 게 없네. 커피 버리고. 이건 있어야겠지? 버려. 그것도 어떻겠다. 버려. 왜? 아, 이거 나중에 머리 자르는 게 이상해. 나중에 기스 있어. 이거 표현해야지. 동의돼. 뭐지? 이상하다니까. 이런 캔모자는 버릴까? 내 거야. 알았어, 니건 니가 하세요. 그러면 목도리는 필요하고. 버릴 게, 니건 이쪽에다. 목도리 줘. 목도리는. 아니, 이거 목 컬러 목도리야. 이거. 이쪽에 놔둘게. 예, 요거는 이제 청소를 할때 써야지. 딱 했지. 모자, 이거 주현이도 모자 맞네. 그리고 커플 모자에. 유효품은 버려야겠다. 주현이 거. 이런 거는 나중에. 필요한데? 버릴 게 없어요. 가방도 좀 버릴 거 버리자. 근데 시영아, 모자가 두 개밖에 안 나갔어. 이게 되겠나? 이잘 초집해야 돼. 돈 있을 수 있다. 비워지지가 않네요. 조끼를 좀 버려야지. 여기 턱시도는 어때? 이게 괜찮지? 아, 오빠 안 하는 거? 버려, 버려, 버려. 왜? 버려. 좀 어버스럽나? 어? 너무 이쁜데? 괜찮은데? 이게 근데 벌써 아직도 하나, 두개 있는데. 맞다. 이제 지금도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알았지? 이건 버려.
가까워서 한번 더 입어야겠다. 아, 없어 보이는 청춘 청독기네. 언젠가 입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이거 왠지 입을 것 같지 않아? 나 큰일 났네. 버릴 게 없네. 큰일 났어요. 이거 진짜 이대에서 한 건데, 20년 전에. 이거 괜찮지? 버려라, 그것도. 뭐, 개맞다. 이제 방글라데시 맞네. 아, 너무 더럽다. 방글라데시. 근데 이거 진짜 예쁜데. 근데 빙크 때 뭐 지저분하네. 리코비 목걸이 줘야겠다. 나 거의 다 한 거 같은데. 응? 인상은 안 늦겠다. 야, 나 5단 하나 왔다 이제. 옷을 하나를 비웠어. 벨트 왜 이런 건 안 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놔둬 봐. 이런 건 안 하니까. 아, 놔둬. 이런 거 안 한다. 놔둬, 놔둬. 내 건 내가 살게. 절대 남의 물건에 손 대지 맙시다. 남? 황주영과 김종현은 각각의 각자의 그게 있는 거지. 어떤 내가 살게. 여자 것과 남자 거를 구분해서. 이 빨간 거 버리자. 우리 쓰지 마실 때 뭐 하지 말자. 괜찮은데 이게 도나카렌인데 DNK 안 들어가겠다. 안 있는데 그 빨간 거 버려라. 과감하게 빨리 넣어라 여기에. 과감하게 넣어라. 빨리 넣어라 여기. 크리스마스 때 입을 것 같은데. 하나 이거 맞춰야 돼. 빨간 색 하나 있어야 돼. 남자가 빨간 색 하나는 갖고 있어야지. 이건 버릴게. 색깔이 바탕이 같네. 나 옷 두 개 지금. 모자 두 개. 가방? 이거 왜 입고 있어 이거? 왜 입고 있어? 이별을 해야 하니까. 이별을 해야. 이거 왜 샀니? 아, 나 뚫어뜨고 내 거야. 형이 안 버리지, 네 건데. 샘슨 아이템인데. 그래. 부재인데. 나 버릴 거 있다. 뭐? 아이씨. 아, 나 이거 내가 이제 오늘 입을 거, 오늘 입을 거, 오늘. 오늘 입는다니까? 이거 샀는 지 10년이 됐는데. 버려라. 작년에 똑같은 소리 했다. 아, 내 오늘. 버려라. 안 된다. 놔둬 봐, 놔둬 봐. 안 된다. 이거 포기 깔아, 도 깔아 주자. 잠깐만. 이건 버릴게. 얘는 버리고. 야, 이거는 진짜 있어 보이잖아. 아니, 없어 보여. 이정재 연상불. 어, 봐라. 안 돼! 아니, 아니야. 같이 안 다닐 거야, 그렇게 하면. 와. 아니야. 하지 마, 버려. 아니, 이거 완전 이정재 연상군. 아, 그래, 버려. 이상해. 뭘 이상해. 이거 자꾸만 닮으면 되는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뒤가 너무 안 예뻐. 아, 뭐 묻었네. 이상하, 이 정도. 사가서 안 돼. 뭘 사가? 안 된다, 이거. 차라리 목도리를 만들어, 그냥 목도리로 그러면. 잘라서. 셋을. 자, 하고. 빨리 벗어. 집에서 입어라. 집에서 입으면 되겠다. 오케이. 그럼 내가 허락할게. 알았어. 집에서 입어. 좋아. 집에서 입으면 되겠네. 주영아,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당신을 슬퍼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소. 이거 약간, 야. 아니, 버리고 이거 천지다. 가족도 있고.
이거 왜 이거 있는 거지? 내가 전생에 그거였나? 형사였나? 잠깐만. 내 전생에. 없나 거리 여기 한 장치 없어? 당신을 체포합니다. 여보, 나 오늘 체포당하고 싶어. 됐어요. 아 이건 버리지 말자. 내가 뭐 이벤트로 산 것 같은데, 알았지? 아 됐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아, 그 탈모가 생긴다? 이거 삶는다니까 웃으니?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원은 탈모겠지. 아직 괜찮아. 안 빠져. 집에서 빠져. 입어. 이거 버려야겠대. 아니면 푸 독도 구분수 잠깐. 뭔데? 이게 그거 꽤 비싸졌어. 그러니까 오빠 네가 그때 제정신 아니었어. 여보 당신도 그 지금 안 입는 애 얼마 많은 줄 알아? 20몇만 원 주고. 어? 나 이제 옷 안 산다니까? 나 옷을 사면 짜다기를 때려줘. 아, 이거 대신 좀 그래. 언니가 주면 이제. 누군가 뭐 오늘 그래 어머니가 왔는다. 엄마 안 왔는데. 형, 고급자 색깔이. 야, 이봐라, 이거. 이 뭐야? 이거 포비탈보다 더 못하다, 이거. 아, 이거 수상하네, 뭐야. 완전 포비탈이네. 근데 안 웃기는 애들 하니까. 형아, 네 안 웃는 날씨 80%다. 나는 90%. 호피는 이번 겨울에. 어? 이게 내 원래 그러잖아. 나이트 웨이터 했잖아, 잖아. 박찬호입니다. 어? 이거는 입어야겠다, 정아. 딱 맞다. 사모님 혼자 오셨습니까? 박찬우입니다. 부킹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 이게 옛날에 만들었잖아. 미쳤지. 그때도 그걸 얼마 돈 처발랐지. 어, 괜찮잖아. 네 주영아. 오빠 내 진심으로 얘기해. 진짜 아니잖아. 아, 사이즈가 쇼츠여서 괜찮아. 봐. 뭐 입고 어디 돌아다니는데? 아, 이거 있네. 소재도 저 괜찮은데. 이건 진짜. 어. 진짜 숫자를 맞는 건데 느낌이 촥 달라붙네. 청바지 입으면 완전 오 괜찮은데? 좋았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 가격이 거의 엘비스 프레스인데 통과죽이야. 이제 허리가 안 맞을 것 같아. 완전히 서 줄 거니까 아직까지? 확 말 진짜. 아, 이게 지금 아직까지라니까?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오. 내 거 아니야? 누나가 나한테 가서 빨리 준 그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여기 사는 쪽이 쓰지도 않았어. 하나씩만 하고. 찢어졌나? 찢어졌나, 정아? 오늘 봐라. 하얗네? 아니? 뭐 하얗노? 뭐. 여기 오늘 여기 하네. 배 아픈데? 아니, 허리가 쪼여서. 이거 나중에 살 빠지면 입어야겠다. 가죽은 안 사고. 자, 이 이태원에 산 거야. 이거 봐라. 아, 이태원 얘기까지 하지 마. 봐봐. 이거 봐. 가죽이 봐라. 진짜 가죽이지. 나중에 사. 그렇게 그걸 입고 싶나? 동물의 가죽을 그걸 가지고. 어? 자기 몸 다치게 한다고 그렇게 하고 싶나? 나중에 서준이 가수 데뷔하면 이거 입고.
아이돌 같지. 인생을 모르는 거야. 버릴 수가 없다. 가지고 갈까. 아, 이 허리가 안 맞아서. 아깝네. 기분 좋다. 야, 허리가 안 맞아. 또 입어봐야 해. 드레스로 너무 작다. 지영아, 이 드레스면 뭐 장로? 네 마음을 배워야지. 아, 뭐? 와, 시원하다 이 바지. 원래? 맞네? 지영아, 맞다 이봐라. 괜찮은데? 너무 아, 시원해. 여름에는 이렇게 안 탔다. 엄청 시원해. 아이고. 보자, 엉덩이 좀 끼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봐봐, 딱 서 있어 봐봐. 또 괜찮다니까? 뒤로 봐봐. 아, 좀. 이쁘잖아. 이거 괜찮네. 꽃바지의 재발견인데? 그래, 유행은 겨우 보니까. 아, 몇 년 동안 안 입었잖아, 이거. 맞지? 신의에서 딱 맘에 들어 하나 더 샀는데. 근데 얘는 허리가, 어이구, 허리 좀 늘려야겠다. 이런 컨셉도 괜찮지 않냐? 복고로? 와, 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다. 아, 이거 괜찮네. 어? 귀한 아니, 귀희한 아니지. 아, 괜찮아, 괜찮아. 복고로 가겠어. 야, 근데 저 옷도, 어? 이렇게 삭히면은 명품이 되는 거야. 명품이 그냥 명품이 되는 게 아니야. 골동품처럼 이게 빛이 나는 거야. 막 버릴 게 아니야. 유행은 돌고 돌아. 잘 간직하면은. 응, 돌고 돌지. 근데 네 거는 안 될 것 같아. 네 스타일은. 내 스타일은. 아이고. 와, 이만큼 많이 빌렸어? 아니. 밑에 넣어야지. 아, 끼워 넣어야 돼?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건 다 뭐야? 밑에 넣어야지. 오케이, 봐라. 먼지가 위에서 아래로 직각으로 비우듯이 떨어지니까. 아. 난 다 했어. 이제 속옷만. 아, 속옷하고 양말하고. 속옷이 문제야. 빠져. 우와! 이거 큰일 날 것 같다, 이 바지. 바지를 차수해야 하는데. 바지. 윤인데? 윤희야! 오빠 안녕하세요. 고마워. 바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줘야지. 아, 한 개는 뭐 눌렀어요. 그래, 아무튼 마음은 고마워. 아, 네, 알겠습니다. 주영이 바꿔줄게. 네. 주영아. 윤희야. 아침에 태워줄 법도 한데 태워주지 않았다 하니 더 그러네. 내가 좀 태워달라고 했더니. 또 1등 당첨을 원하시나요? 당첨 가능성이 높아. 예. 양말도 짝을 찾았어요. 양반을 어디서 내가 정리했어? 여름에 태울 날. 허리 아프다. 지금 허리가 아프다. 아이고. 야, 줄샌드 옷을.
안녕하세요. 네. 아, 같이 오시게요? 아이고, 많이 비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여섯 개. 하나에 3kg씩 하면 368. 인생에 18kg를 줄였네. 미소관, 요거는. 아, 예술비인, 저거는. 대전에. 대전에. 어디 한번 볼까요? 드레스. 주영이는 이렇게 비었는데 나보다 더 많네 옷이. 태워 넣을 거야. 안돼. 이제 비었으니까.